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죠. 예술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새로 예술고를 신설할지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애월고와 함덕고의 예술과를 통합할지 선택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보고회는 기대와 달리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진 예술고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만 지시해 알맹이 빠진 보고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예술고 신설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진은 해마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중학교 졸업생이 140명을 웃돌고 이 가운데 15%가량인 20명 안팎이 예술고 진학을 위해 제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미술 등 도내 예술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가 연간 100명이 넘는다며 예술 교육 과정만을 전담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고 수요는 충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도내 교사들 역시 예술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술 고등학교 진학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애월고 미술과나 함덕고의 음악과 그리고 예술 중점 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예술고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주에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에 달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들 역시 예술고 신설에 62%가 찬성 입장을 보이며 제주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생기면 입학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월고 미술과가 6.5%, 함덕고 음악과가 3.6%. 이게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 진로로 좀 확정적일 수 있다라는 숫자들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술고 신설 논의에 앞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진의 설명이었지만 알맹이 빠진 중간 보고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술고에 대한 수요조사와 도민 공감대 속에 지난 2016년부터 함덕고와 애월고의 미술과 음악과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술고에 대한 수요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예술고 신설 문제나 애월고와 함덕고의 예술과 통합과 이전 그리고 현상 유지 등 정책 방향은 이번 중간 보고에서 제시되지 않은 채 앞으로 조사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최종 보고회가 예정된 가운데 중간 보고회에서조차 제주 예술고의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반영한 결과가 미뤄질지 미지수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